군청에서 연결해 준 멘토 선생님 덕에 천연 액비 만드는 법도 전수 완료입니다. 은행 나무만 해가지고 그걸 요거 이 1년 동안 숙성시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저기 써봐. 요런 상태에 숙성이 돼. 요런 상태로. 네. 요걸 갖다가 이제 이 액비통에다 넣어가지고 이 뿌리면 된다고 여기다가. 희석을 해서. 오. 자, 마셔도 돼? 소유향이. 마실래? 아니요. 술 같은 향도 나고 약간 새콤한 식초 같은 향도 나고. 식초 맛 날 거야. 오, 새콤해요. 그렇지. 네. 이게 사람이 먹어도 상관 없는 거야. 설향도 살짝 나면서. 솔향기 나는 솔 식초 같아요.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든 천연 액비. 독일 유학 당시 환경을 고려해 유기농을 선택하는 유럽 사람들을 보면서 수진 씨도 생태 환경에 대해 깊이 빠져들었죠.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이랑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유기농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 삼아 여러 작물을 키우며 실패도 해봤지만 7.8기 이렇게 유기농부에 다가가는 중입니다. 귀농을 하며 수진 씨에겐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블루베리예요? 네. 블루베리 잼이에요.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참 살뜰히 챙겨주시는 멘토 내외신데요. 푸짐한 밥상에 하루의 피로가 씻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도시 생활에서는 좀처럼 즐기기 힘든 행복입니다. 다만 내려와서 너희들이 모든 걸 빨리빨리 해갖고 성공하게 꼭 바라고. 그럼 너희들은 성공할 때까지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누군지 이기려면 사업을 성공하려면 스승을 이기라고 했어. 대형은 나보다 난 더 실력을 갖추도록 항상 바랄 뿐이야. 예, 아, 좋은 말씀. 알겠어? 그래. 아, 고맙습니다. 오늘 기분 진짜 좋다. 해가 지고 나서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골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행복 같고 귀농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